예, 이번 종목은 DIC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우선 예, 해당 종목은 예, 먼저 재료 먼저 보면은 예, DIC 현대차 예, 세계 최초 80km 자율주행 상용화, 예, 국내 유일 SBW 국산화 성공 부각에 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최근 일단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 예, 이 감속기 관련해서 예, 자율주행 플러스 예, 로봇 관련주로도 해서 급등을 최근에 이어갔던 상황인데요. 이 재료 모멘텀, 양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좋은 예, 흐름을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아무튼 디테일하게 매매 전략, 뭐 전략까지 일단은 설명을 예,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은 예,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우선 종목 설명 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예, 중요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실시간 소통방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본격적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해서 카톡방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톡방이요. 그리고 또 하나, 예, 텔레그램 방, 예, 이 방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그냥 뭐 이미지 따서 이 방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진행을 하고 있는 방이고, 방 보시면은 장전 브리핑이라고 해서 예, 장 전에 일단 이렇게 예, 7시 55분 뭐 8시에 일단 시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종목 매도했던 종목 매수했던 종목들 또 매도하게 예, 수익 실현도 좀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중 시황이라든지 뭐 이런 쪽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는 종목 있으면은 신호도 보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3부터건 보시면은 예, 매도해서 20%또 수익도 챙겨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방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장중 브리핑 또 마찬가지 중요 뉴스 공유해드리면서, 일단은 이런 일정 관련도 중요 일정이 있으면 또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 예, 투명하게 예, 매매일지도 공유해드리면서 일단은 그 수익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보시면은 그 컨텐츠 예, 이런 쪽 예, 주식 교육 관련 컨텐츠도 무료로 일단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될 때는 또 마찬가지로 해당 방에다가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한다, 참여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정리해 보면은 실시간 소통방 특징을 보면은요, 단기 단타 스윙 종목 추천드리고 예, 매매 일지 포트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장전 마감, 장중 시황 예, 분석 체크해 드리면서 함께 시장 대응 이어가고 있고, 또 당일 재료 및 테마 분석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주식 교육 관련 콘텐츠도 공유해 드리면서 자립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장 대응 및 종목 전망, 이런 쪽으로도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일단은 개인정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뭐그 자료 준다, 또 뭐 해서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 남겨라, 문자로 뭐 이런 개인정보 요구를 절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카톡방 비밀번호, 뭐 텔레그램방 비밀번호 이렇게 설정해 놓지 않고 있고요.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밀번호 알려준다라고 해서 문자 요청하고 이런 얄팍한 수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뭐 간단합니다. 영상 제목 보면은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이 있습니다. 그 클릭하면은 설명란이 나오는데, 그 설명란 안에 링크가 있습니다. 예, 링크 눌러서 바로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약사항 전혀 없습니다. 카톡방은 입장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아실 텐데, 텔레그램방은 입장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예,
예, 여기 더보기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주소가 있습니다. 예, 주소 클릭해서 네,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텔레그램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버튼까지 예, 눌러서 입장을 완료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많은 정보 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DIC 종목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 좀 살펴보면은 예, 동력 전달 장치의 핵심 부품인 기어 앤 샤프트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예, 기어 생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전기차 관련주,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서 재료 모멘텀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예, 우선 예,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020년도에는 실적이 좀 다소 부진을 했습니다. 뭐 매출액은 4,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 해서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진행이 되면서 개선이 됐지만, 뭐 여전히 일단은 순이익은 다소 좀 감소세를 작년에 나타냈던 상황이고요. 뭐 상반기 실적 뭐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실적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뭐 있을 뭐 이런 로봇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아무튼 예, 실적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 예전에 뭐 700%대 이상이었던 부채 비율이 예, 300%대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유볼 같은 경우에도 430%대까지 올라오면서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 예, 매도가 한눈에 봐도 좀더 많습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4만 주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8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수급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해당 종목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한번 보시면은 네, 예,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전 고점이요. 네, 다시 예전 고점이 1,800원대까지 올랐던 적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예, 다만 예, 그 삼봉 네, 찍고 예, 해당 고점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고요. 동전주까지도 일단은 내려갔었던 상황인데, 예, 단기 이중 바닥을 좀 만들고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예, 반등을 좀 강하게 이어갔었습니다. 다만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저항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 직전 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절반 정도 하락, 예, 다시 한번 반등, 뭐 이런 식의 일단은 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점을 좀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박스 상단을 좀 돌파를 앞두고 그 매물 소화하는 예,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면은 네, 계단식으로 일단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아무튼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급락 나왔었는데, 돌파 자리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왔고요. 앞전에 볼수 없었던 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좀 만들었고, 다만 예, 위에 있는 매물대에 가로막히면서 그리고 장기 평선 저항을 좀 맞으면서 윗꼬리가 달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일단은 뭐 조정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분할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한번 트라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공략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580원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
5,580원 러프하게 전후 정도에서 1차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예, 5,200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200원 전후 정도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6,400원에서 6,700원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면은 1차 매수가 예, 5,580원 예, 전후 말씀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 네, 5,200원. 네, 전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네, 6,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6,6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만약에 글로벌 증시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노부로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예, 어설픈 구간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예,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DIC 종목 관련해서 전반적인 큰 틀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1차 매수 말고 뭐 2차 매수가 예, 변동 레인지 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목표가도 더 이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대응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예, 앞전에 말씀드렸던 예, 실시간 소통 매매방 진행을 하고 있고, 카톡방이랑 네, 카톡방 그다음에 텔레그램 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다 입장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시고, 소통 원하시면은 예 카톡방 예 아니면은 정보만 깔끔하게 클린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텔레그램 방 입장에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되시고,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를 눌러서 예,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 예, 설명란에 보시면은 링크가 두 개가 있는데, 해당 링크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 개인정보 뭐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부분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 달라, 뭐 문자 남겨라 이런 부분이 없고요. 그냥 링크 타고 바로 입장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장에서 많은 정보 남들 다 받아가시는데 예, 소외되지 마시고 정보 받아보시고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